요즘 정말 분위기 좋은 옥겜대 스파키즈의 저그라인 그 계통을 잇는 김상욱 선수가 오늘 2조의 첫 번째 선수로 출격을 하고요. 자, 공군 에이스 조영근 선수가 못다 이룬 꿈, 바로 박대만 선수가 처음 공군 에이스 선수로서 듀얼 토너먼트 진출을 이뤄낼 수 있을지, 아 그렇게 된다면 진짜 오늘 공군 에이스로서 역사적인 날이 될 수 있어요. 자, 김상욱 선수와 박대만 선수의 경기 열어보자. 첫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저그 진영 보이네요. 옥겜 네스파키즈의 김상욱 선수입니다. 김상욱 선수는 듀얼에서 아쉽게 탈락하고 다시 스타 챌린지 경기하죠. 자, 그리고 공군 에이스의 박대만 선수의 진영입니다. 박대만 선수의 프로토스. 박대만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네. 이 카트리나에서 테란 대 저그는 20-14, 그리고 프로토스 대 저그는 30-13으로 저그는 어떤 종족을 상대하는지 지금 전전서 밀리고 있거든요. 네. 워낙 그 저그들이 카트리나를 겁내하고 있는 것도 이제 뭐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카트리나 힘들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지만 딱 그 경기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경기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 조의 경기에서 신정민 선수도 비록 패배를 했지만 아주 참신한 그런 빌드를 들고 와서 엄청난 물량을 또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약간의 운영과 좀 더 깔끔한 컨트롤을 보여줬을 때는 충분히 승산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어려울수록 좀 더 실수를 줄이는 정교한 플레이로 선수들이 좀 극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순 물량 운영에서는 분명히 네. 그렇죠. 가설자는 없죠. 네. 없어요. X예요. 네. 네, 아유, 창피하네. 해설자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설자는 없어요, 확실히. 해설자는 있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왼쪽에 계십니다. 아, 저는 아닙니다. 네. 괜히 네. 안티 만들지 마세요. 이 맵, 카트리나 맵에서는 확실히 그 프로토스가 장점이 굉장히 많은 맵이에요. 단순히 장기전을 갔을 경우에는 테라는 뭐에 무너집니까? 캐리어. 네. 야, 이거 많이 모이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저그. 저그는 프로토스가 원활하게 가스 멀티를 두 개 가져갔다. 뒷마당 포함해서요. 그렇게 되면 센터 싸움에서 저그가 상대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멀티 지연시키고 그리고 자신은 가지고 온 시나리오대로 착착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참 그런 여러 가지 역경이 있기 때문에 저그들 입장에서는 보다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행히 김상욱 선수 입장에서는 정찰은 한 방이 됐어요. 네. 박대만 선수의 모습과 지금 김상욱 선수의 모습이 한 번씩 나오고 있는데 뭐 경기 내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박대만 선수 잠바를 입고 경기를 저 안에서 하려면 엄청나게 더울 것 같은데 말이죠. 예, 네, 그런 네. 선수들이 꽤 있더라고요. 특히나 삼성전자 칸 선수들이 예, 네. 네, 밖에서 볼 때 저희는 이렇게 난방 하나 입고 있어도 예, 더운데. 네. 셔츠 하나 입고 있어도 더운데. 조명이 있기 때문에 하더라고요. 그렇죠. 조명과 또 선수들 막 집중하다 보면 막 땀 뻘뻘 흘리고 이런 모습도 많이 보이는데 잠바. 예. 네. 네. 점퍼. 점퍼, 예. 그렇죠. 그렇죠. 얀방. 네, 셔츠라고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거짓말을 써야죠. 에이프에 올라가고 있고 정찰 됐습니다. 박대만 선수도. 참 박대만 선수의 예전에 불과 한 1년 정도 전의 경기였죠. 과거에 1년이 조금 넘었겠네요. 블리츠라는 맵에서 박대만 선수의 활약이 대단했었거든요. 그 맵에서 박대만이 저그를 만나면 거의 경기 끝이었습니다. 네. 네, 박대만 선수가 저그 다 잡아내고 변수 없이 후반의 운영으로 다 이끌어 나가는 게 아주 좋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박대만 선수의 짜임새 있는 플레이를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꽤 오래 또 프로리그에서 1승 7패까지 아주 처참한 기록을 보여줘서 사실은 박대만 선수가 공군 에이스에 큰 힘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셨던 분의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아쉬우셨을 텐데 네. 자, 개인 리그에서 그런 것들을 네. 네. 뭐 저 경기를 자세히 보다 보면요, 디파일러가 가끔 뭐 드론도 먹고. 네. 급하면 뭐 우차도 먹을 수 있고요. 그럼요. 네. 기분에 따라서는 다 먹습니다. 다 먹어요. 예. 같이 같은 디파일러도 먹기도 하고. 네. 네. 급하면 급한 대로. 네. 자, 그런데 지금 김상욱 선수는 3A처리까지 상당히 전진해서 멀티 2멀티까지 가져간 상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상욱 선수가 지금 와 4A처리까지 팀에서 장기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도요. 프로토스가 뭐 커세어로 슬슬 보면서 아콘과 특히나 가장 무서운 유닛인
하이템플러가 딱 갖춰질 시점부터는요, 센터 그 광활한 대지에서 누가 싸워집니까? 네. 그 지역 말고 김상욱 선수의 두 번째 센터 지역 있지 않습니까? 저 지역에서 싸우면서 매번 프로토스 하이템플러가 활약을 많이 하고 이기는 경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 지역에서의 싸움은 저그들은 피하고 최대한 성큰과 러커로 효율적인 수비를 하면서 좀 다른 플레이, 상대방의 제2의 멀티를 최대한 견제하면서 자신의 멀티를 하나하나 늘려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프로토스가 딱 멀티하고 처음에 이제 뒷마당 멀티하면서 수비 형태로 딱 막을 만큼의 캐논만 딱 깔아놓고 경제적으로 수비를 하는데 스택크가 빨리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이템플로 갖춰지고 저그가 이제 뭔가 좀 변화를 주거나 멀티 하나 더 하려는 시점에 슬슬 나와요. 팍 나오는 것도 아니고 슬슬 나와서 멀티 하나 차지합니다. 그럼 저그 입장에서는 그거 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저그도 다른 멀티를 한다거나 깨려는 공방이 항상 저그에서 저그에게 좋은 위치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먼저 끼고 싸운다던가 불리하게 네, 항상 불리한 위치에서 싸우다 보면 전투에서 손해보죠. 하이템플로 견제받죠. 커세어에 오버로드 잡히죠. 이런 피해가 누적이 된단 말이에요. 저그 입장에서는 정말 실수 없이 꼼꼼하게 플레이해야 되는 맵이 카트리나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라도 네. 박대만 선수가 사실 이 경기는 꼭 잡아야겠다라는 그렇죠. 생각 하겠는데요. 이런 기회는 잡아야 됩니다. 프로토스가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줘왔고 누가 봐도 이 카트리나는 프로토스가 좋거든요. 네. 그러한 이점을 지금 살리기 위해서 커세어로 상대방이 뭘 하는지 변수 없이 중후반까지 프로토스의 고급 유닛을 모을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박대만 선수의 뭐 입구 지역이나 여러 개 지역을 볼 때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네. 포토캐노 하나로 게이트웨이, 사이버 그리고 포지까지 다 건설을 해서 입구 지역에 들어올 수 없게끔 완벽하게 막혀있는 모습을 볼 때 준비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네,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했다고 하고 박대만 선수도 욕심 없이 착하게 임했더니 양계에선 다 올라갔더라. 자신도 굉장히 놀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예선 뚫어낸 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본선에서도 그만큼의 성과를 보여줘야죠. 네, 확실히 좀 심리를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정말 중요한